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이 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건. 예. 나 시삼촌네 아홉 숙소를 돌아가고 얼굴하고 난 김에 김. 낳고 과수리는 흘러멍들었다. 아들 일곱 살. 그거 하나보다. 하나 이래도 믿은 가난 주체할 거야. 우게 울었냐? 총칼대연 너 지혜불지 아니었기는 난 지금까지 살아왔죠. 우리 고생한 말은 무게신디 하소연을 하면 됩니까, 아게? 산에서 왕 이젠 못 살게 굴고, 이젠 또 군인 들은 놈이니 이젠 산에 놈이야 못 견디게 굴고. 돈이 그렇게 두피고 어떻게 해서 살아올랐다고 이제도 정신이 난감해. 네. 아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웃으니까. 아, 이제 우리 친구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승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무사 우리 죽여 뵙지니 뭐라고 대답할까? 해마다 음력 섣달 18의 날이 돌아오면 복천 사람들은 반세기 전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킨다.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18km 떨어진 400여 호 남짓한 조그마한 이 바닷가 마을의 어둠이 물들면 집집마다 제사가 올려진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 복천마을 웬만한 가정이면 제사상을 차린다. 그래서 이날 제사는 명절 때보다 더 크게 올려진다는 한 할머니의 절규는 기억하기조차 서글펐던 그때 피로 물들었던 이 마을의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집집마다 다 힘쟁이도 가냐니 다 집집마다 안, 한 사람이라도 아니 죽은 집이 없어. 다 몰수전 집도 한 백가오 있고 헌안 죽었잖니다. 두세 사람은 다 죽어쭈게 그때. 마치 명절처럼. 명절처럼 명절보단 더 헌댕해도 간이 아니죠. 나열인 동생의 제사도 함께 올린다는 사람. 제사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맺힌 삶. 살기가 좋아질수록 악몽 같은 그날의 기억은 왜 이리 더 생생해지는 걸까? 언제나 그 제사가 돌아오면은 원래 예법상 뭐 그렇게 미혼자나 어린아이들 제사는 않게 돼 있으나 원래 그 죽어가던 모습이 그래요. 어른들 쫓아가는데 같이 갔다가 희생됐으니까 지금도 생각하건대는 그저 그 어른들 졸음에 따라다니면서 식계라고 하면은 같이 와서 먹을 게 아닌가 해서 늘 잊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제사를 지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집, 두 집만 제사하면 괜찮은데 하루에 몽땅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제사가 하루에 온단 말입니다. 그 뒷날까지. 그러면은 이 얘기할 게뭐 있습니까? 제사 버려놓고 가만히 파지할 때까지. 그 얘기 뱉기는. 근데 2001년이 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 그러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좀 미쳐질 때도 있어요. 점점 살기가 좋아가니까 점점 그때 생각이 더 난단 말입니다. 1948년 음력으로 섣달 열아흘에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날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다. 이날 아침 세화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2연대 중대 1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다가 이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게 되고 군인 두 명이 숨지면서 이 마을의 참상은 시작된다. 이제 그 산 사람들이 군인차 습격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함덕 2연대 주둔하에 있을 텐데 2연대에서 연락하니까 2연대에서 그 군인들이 와서
그 돌아다니면서 불을 태우면서 주민들을 그 학교 운동장으로 몰아넣었어요. 마을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북촌 초등학교로 떠밀려 나왔고 불안과 공포, 죽음과 마주해야 했던 그날. 이날 하루 토벌대의 총불에 숨져간 북촌 사람은 대략 300여 명. 다음 날 인근 사적 마을인 함덕으로 끌려가 총살당한 사람도 100여 명이나 된다. 이 불이 아니 여기 전부 사람 죽었던 자리입니다. 학교마당은 저기면은 저기서 30명, 50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 총살시켰던 자리다. 여기. 또 이쪽 밭 하나 하고. 나 가족이 아홉이 다 멸죽돼 있어. 우리 시삼촌네. 시삼촌인지. 여나 말고 짠이도 다 할 거 아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한이 없지만은 그러고 그 계엄령 시대라도 군사 재판이라도 열어서 그 희생을 시켰다면 이건 한이 없어요. 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 한이 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건. 예. 토벌이 끝나고 마을 이곳저곳에는 비명에 사라져간 죽음을 찾으려는 가족들의 비통함이 넘쳐났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서너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끌려가던 날에 입었던 옷까지 아니면 허리띠나 신발의 형태로 혈육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그때 아직도 원통하고 복받쳐 오르는 서름은 그대로 남아있다. 죽여보나는 이제 그냥 참 그냥 파오지도 못하고 내 중내는 이제 그대가 죽으시니까 사체라도 조져라 하면 총으로 팡팡 한 설남은 명이 담아놓으니까 허리띠로 쳐져서 참 쳐져다가 우리가 장소를 지났습니다. 예. 동생이 그날 사건 당하는 날 떨 쿰에 덜한 간 모조간이 죽은 뒷날과 시작한 간 참 해단 믿고 계속 사건 당한 말은 기가 막히고 말을 없어. 마을은 살림도구 하나, 옷까지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불에 타버렸고 몸에 걸친 옷 하나로 6달 동안의 함덕 피난 생활을 버텨내야 했다. 피난 생활은 말이 삶이지 죽지 못해 연명하는 것이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 낙심한 표정으로 삶을 포기한 노인네. 이게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도 모를 심정으로 수심에 쌓인 여인네들. 거처도 없이 드러눕고 보리쌀 한 대 빠꾸어다 때론 죽을 쓰기도 하고 해처에도 말아도 보면서 그렇게 목숨 하나 부지했다. 그나마 갚을 길이 없으면 목숨처럼 아끼던 농토를 헐값에 내어주면서 북촌 사람들은 그렇게 연명했다. 우리가 함덕을 피난을 갔을 때 당장 배고프니까 보리쌀 한 말, 좁쌀 한 말이면은 땅 천평 되는 밭도 바꿨고 또 귀중한 물품도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죠. 함덕 사람에게 쌀 한 대 바꿔먹는 그런 실정에서 그땐 서방 생각도 하고 얘기 안 하면 얘기만 살면 걱정 없이라 했다. 동생들도 양 어리고 조카들도 어리고야 오죽해서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들랑 얻어먹으려는 것도 다 해놨었다. 함덕 건 한 다 얻어먹으래. 우리가 목숨만 살면 못 사나. 경계가 참 그럭저럭 하라집니다. 마을 사람의 3분의 1, 대부분 성인 남자를 난리통에 잃어버린 이 마을 아낙들은 무남촌, 과부촌, 빨갱이 마을이라는 낯들고 듣지 못할 모욕적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는 흘려가며 마을을 재건해야 했다. 매일 일하다 보니 자 버르갱 버을 날도 없고 하저 다리도 부쟁이가 막 서가도 누가 사갈놈도 없고 우미가 자고 빠져도 사갈 사람이 없고 돈이 그렇게도 없고 어떻게 해서 살아오랐다
이제도 정신이 안가면 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지 않았어요. 어, 재산도 다 이루고 뭐 빈모 아닙니까? 이래서 이 부락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재건을 합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재건을 했어요. 목숨 하나 아프지 않은 것뿐 어디 사람다운 삶이었겠는가. 우익이니 좌익이니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낮이면 공비를 잡는다고 경찰과 토벌대가 마을을 뒤집어 놓고 밤이면 산 사람들이 찾아들어 마을은 온통 공포의 도가니였다. 어느 쪽도 무서웠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느라 하루 해가 저물고 밝았던 그때 선별을 해가지고 사상자와 사상자 아닌 이런 걸로 해서 진압을 했으면 할 건데 도매금으로 이 마을은 무조건 빨갱이 마을이다 해가지고 탄압이 오면은 남녀노소를 끔씩 그냥 뭐 좀 탄압하는 이제 군경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 군경만 보면 우리는 벌써 공포감에서 아 이제 죽었구나. 예, 경찰 가족인 형 산에서 왕 이젠 못 살게 굴고 이젠 또 군인들은 놈인 이젠 산에 놈이형 못 견디게 굴고 우리 참 짜냥 고생을 잘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루아침에 빨갱이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족을 잃고 삶터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북촌 사람들에겐 빨갱이란 누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덕 피난 가서도 말입니다. 빨갱이 새끼라고 해서 그런 공산주의 폭대들 새끼라 해서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겁니다. 또 행정관청 기관에서 북촌 청년들이라면은 이걸 명 이거 빨갱이 새끼로 뭐래. 그것이 제일 억울한 겁니다. 우리 후예로서는 얘도 가난 시에만 군무리가 타격을 받았으다. 북촌이형은 하면 이불적장 말을 못하게 합디다. 그냥 경찰관 밤인 노라그냥에 여기 몇 명 사는 거 다 수정세여 가공해. 재판도 없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비명에 쓰러져간 북촌 사람들은 과연 빨갱이였는가? 아니다. 숨죽이며 살아온 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북촌 주민들이 몰살당하다시피 아버지 어머니를 했는데 그 후예들이 6.25 동란이 일어나자 전부 학도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현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촌 출신들이 빨갱이 새끼라면 총을 들고 싸울 때 어느 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필두로 서울까지 진격해서 그 공 세웠다는 것은 현대사에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북촌 사람들은 빨갱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억울한 게도 죽으니까 누가 이제 폭탄하고 다 가정하다마다 그냥 맹단을 내주면 다 올려있어요. 죽은 사람. 그러나 그때 입장에서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다 폭도로 올라가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 폭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한이 맥힌 것이 뭐였냐면은 군대 가서 또 한번 생각했다고. 나도 그 일반 하사로 제대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군전 하사적 자격까지 가진 자식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죽냐 이 말입니다. 빨갱이가 아니면서도 빨갱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한 맺힌 북촌 사람들은 그 소리보다 더 삶을 옭아맨 연좌죄와 만나게 된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49세인데 저분이 저분이 관공서 시험을 보니까 신원조일 때 거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실격돼 버렸죠. 실격되니까 아버지 과거 무엇을 했길래 나 이렇게 당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원망하더라고. 그 당시에 60몇 년도 뭐 북촌에 그 서울까지 가서 대학 보내는 정도는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좀 농촌에서 태어나서 가서 서울 가서 대학 다닐 때 그 요새 그 RTC입니까? 예, 예, 예.
여기서 주에 나오니까 북촌이니까 떨어졌어요. 양민증이 없어 죽고 폭도로 몰려 죽고 도망간다 해서 죽고 집집마다 마을 어귀마다 죽음은 어디든 널려 있었다. 이승이 저승이고 저승이 이승인 세상. 불같은 미움도 솟구치는 눈물도 가슴으로 삭혀야 했던 그때. 그래도 북촌 사람들은 지금 반세기 세월을 잡으면서도 그날의 아픔을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러한 과정에 너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웃으니까. 네. 만약에 뭐 했다가 아, 나 오늘 저 인터뷰하는 것도 다 겁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너 이 자식 뭐 너 근거 없는 말 했다가는 귀신도 모르게 잡아간다 이게. 예. 그러면 선생님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죠. 오늘 이 얘기한 것도 당장 거기 뭐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상당히 나는 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신변에 지금 위험을 가져요. 원고니까 나라는 사람이 무슨 큰 아니 내가 어떤 뭐 주무자 역할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난 60년대 초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사건. 아이고 사건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은 마을 걸공팀이 당시 학살 현장이었던 북촌 초등학교로 몰려가 추모굿을 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몇몇이 경찰에 불려갔고 이후부터 그 누구도 사삼을 입 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 통곡도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 굿이라도 한 번쯤 시원스레 올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삼으로 멍든 가슴은 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치유할 수 없는 한으로 남아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걸궁을 하다가 국민학교 가지니까 그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묵념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디 가서 얼뜬 정죄하고 묵념을 했던가 봅니다. 그것이 기관에서 잡혀가가지고 그 진상 조사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을이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어떤 내 참 애기 좀 맥이냐 부시나 형 나가 춤이라도 추어보시면 시원합니다만 시험도 못하고. 이도 혼자 있는 아기들은 어렁어렁도 별 생각이 다 나집니다. 굉장히 다 늙었을까요? 80이나. 남편의 무덤이라도 있다면 덜 억울하겠다는 할머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이들이 살아온 비참한 삶을 이해 나가겠는가. 막 서방이 죽었는지 이제도 모릅니다. 물에 사가지고 막 땅에 사가지고 그냥 서방 무덤만 지금 지어놨는다. 그 일곱 살 난 걸 맥대동 서방을 하던가 해도 맡을 사람이 없었다. 우리 집에. 우리 부락을 재건했어요. 이 여자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 그 이제 자식들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예, 살자니까. 예. 이것은 그 실제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느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북촌 사람들에게 사삼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그동안의 기록은 왜곡으로 가득하다. 1982년에 발간된 제주도지. 북촌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마을을 습격한 공비들이 대부분의 남자를 무참히 학살하거나 납치해 갔다고 적고 있다. 물론 약탈과 방화를 저지른 주체도 공비라고 기록했다. 1984년에 나온 대하실록 제주 100년에도 북촌 사건의 기록은 82년판 제주도지와 다를 바 없다. 사실이 한 것을 사실로서 전해진다는 게 상당히 우리는 어딘가 좀 섭섭하기보단도 좀 불만이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명피해라든지 이 마을이 한 300여호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이게 된 그 동기 누가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뭐 폭도가 내려와서
총살을 했다, 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사삼의 한이 북촌마을 뿐인가. 제주도 어느 마을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사삼의 상처가 없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지난해 제주도의회에 신고한 사삼 피해자만도 11,600여 명. 신고되지 않은 명단을 포함하면 14,5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대에서 50대까지 청장년이 61%, 10살 아래 어린이도 650명. 더구나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83%가 터벌대였다고 신고했다. 마을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479명까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정 깊은 이웃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삼. 때론 빨갱이가 되고 때론 연좌제에 묶여 살아온 세월. 사상이 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숨져간 제주 사람들. 체념해버린 분노가 한이라고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마저 죄인 듯 느끼며 오늘도 비통한 가슴으로 살아간다. 나 그것이 야속합니다. 그것이 야. 참말로 자네 아버지는 요 무뚱백기 때 아이가 오라서다. 무뚱백기 때. 무뚱백기 때 아이가 오란 죽어보니 내 이제 지금 먹으려고 말을 거찌니 먹을 거지. 경찰이나 군경 앞에 죽은 사람은 폭도다 해가지고 그 내기는 지겨놓으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그 한동안은 지금 뭐 요즘은 모르겠다마는 한동안은 그저 사상에 끌려가지고요.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허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6.25가 터지자 군대를 가서 제가 있는데 보병학교를 지원하라고들 강요했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이왕에 군대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바에는 보병학교 들어갔으면 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총살자 가족은 빨간 줄이 그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좌절했습니다. 완전히 이 사회에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빨간 줄을 언제까지 그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새뚜라방이건 조건 오라방이건 이제 저 오라방 떨이건 조건 애비 각시건 그자 맨 미십 두개만 딱 모였잖아. 모였잖아. 팡팡해던 이제 그 동이 듣던 사람 풍이 나네. 그제 10월 그 보름달에 저 집에 불 붙였던 가보면 죽은 사람들부터 불개미 날아들어는 이제 옷에 막 불 붙다가는 사람을 막 가보는 맛이 가보나네. 얼굴을 못 쳐다봤음 게 얼굴을 쳐지 못해는 한 옷으로 선착인. 또 이발 베려가면 이디 이목에 오랑 이발 베려가면. 이디서 좀 아기아방이 그때에 47에 전 여기서 죽었지만은 다 중심의 기억 말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참상을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게 그 죽은 사람 위에다 창으로 틀고 그 이용대에게 찔러라고 해서 그 얼굴 같은 이런 데 전부 했사는 거 보면은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삼으로 한맺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 심리학에서조차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은 어떤 의미로 설명해야 할까? 그럼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맺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삶. 억눌린 삶이라든가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적으로 축적되면서 가슴에 어떤 응어리를 만든 것 그게 보통 그 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에도 휴식이라든가 놀이를 통해서 가볍게 풀리기도 하지만 일생에 거쳐서 응축된 그러한 한 같은 경우는 그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병이 걸렸을 때는 아마 굿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사삼이 끝나고 제주 사람들은 무언 곳으로 올렸다. 부모 형제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마을도 잃고 땅도 잃은 사람들. 구천을 떠도는 영혼마저 일어서는 안 된다.
철들만한 어린 시절 울음 삼키며 서럽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촌의 영혼과의 만남을 갈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생이라든가 사람의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그 과거와 현재까지도 그 단절된 공간을 이어주는 게 역사적 해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절. 이것은 역사의 단절이고 그 과거의 역사가 해명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 문제로 제기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의 역사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굿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역사적 회원굿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굿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세월이 있었다.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사선에 관한 침묵을 강요해온 정부 권력은 굿 자체를 막아버렸다. 4.3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지금 권위주의 시대, 군사 독재 시대에는 특히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쪽으로 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도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빨갱이로 죽은 것처럼 그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굿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상적으로 그 못마땅한 것이고 굿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벌써 4.3 때 죽은 그 어느 집안이나 4.3 때 죽은 억울한 혼들에 있었고 그 조상들을 저승길을 닦아주는 것이니까 그건 뭔가 불순한 그러한 죽음을 그 위무하는 굿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슬적이 어머님 죽은 인연 농장 시원다. 제주 사람들의 한맺힌 삶은 민요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주 민요에서 표출되는 한은 외면하고 벗어나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한에 맞서 저항하고 극복하려는 정신이다. 다양한 형태의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것이 있고요. 또는 똑딱불미소리라든가 심지어 자장가 같은데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은유법으로 또는 직유법으로 잘 표현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민요가 갖고 있는 한의 표출은 단순하게 한스러운 어떤 상황에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표출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극복 의지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 왔는가? 그것은 뭐 다소 의문이 있죠. 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저항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제주인의 자존적 의식을 가지고 그 한을 한스러움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가슴속에 묻어둔 한을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풀어가려는 의지와도 연결된다. 취재팀이 만난 4.3 증언자들의 모습에도 자신의 한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담담함이 담겨있다. 그 당시 4.3이 그 비극적인 정황을 겪었던 사람들은 결코 그 이야기를 할 때 흥분하거나 그렇지 않죠. 아주 담담하게 정말 그 가슴속에 우러나오고 있는 그 한을 말하듯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내다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3을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4.3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4.3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에서부터 4.3이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럴 때 4.3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기 비극도 객관화시켜서 쳐다볼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한이 풀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에게 4.3은 무엇인가? 어떻게 반세기 세월 동안
제주인의 가슴을 옥죄는 사슬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 끝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올해로 4.3 50주년을 맞았다. 이제는 그 해답을 풀어야 할 때다. 해방 공간에서 빚어졌던 이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숱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의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다. 군사정권의 폭압정치는 4.3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데올로기의 장벽으로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집 하나. 지난 91년에 발간된 것이지만 당시 국가권력의 4.3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이 발행한 제주 4.3 폭동 사건의 진상. 왜곡과 사실규명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자에는 4.3 당시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이 도민들의 강한 배타심과 반발심을 계획적으로 선동한, 그래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인민무장폭동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발생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공산폭동분자들의 살인, 방화, 파괴 만행인 4.3을 일부 좌경분자들이 민주 애국열사들의 민주화 투쟁이라고 왜곡 선전함으로써 제주도를 공산폭력혁명의 발상지로 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시각으로 4.3을 보는 학자도 일부 있다. 그러나 4.3 사건의 원인은 1993년에 발간된 제주도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몇 마디로 요약할 수도 없거니와 사건의 미묘함 때문에 여러 갈래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의 4.3에 대한 앞의 시각은 최근에도 여러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4.3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인권운동 사랑방의 서준식 씨가 구속됐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도 4.3 관련 비디오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영상작가 김동만 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4.3을 풀어가려는 논의에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순위 삼촌의 작가 현경 씨를 비롯해 김명식 시인, 4.3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던 제주대학교 고창훈 교수 등이 공권력의 박해를 받았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4.3의 진실을 그 억압해왔고 또 4.3에 연루된 사람을 마치 무슨 빨갱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분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위축시키고 그래서 그 점점점 한이 맺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지난해 9월에는 당시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참석해 제주 4.3에 대한 해법 찾기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발언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북촌 초등학교. 하루아침에 이 마을 주민 300여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 그날의 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생자들의 손자 손녀 뻘되는 이곳 어린들의 표정은 티없이 맑기만 하다. 5학년 교실에선 과학 수업이 한창이다. 교단의 황효범 선생님은 4.3의 참상이 있던 날 바로 이곳 운동장에서 아버님을 잃었다. 그때 황 교사의 나이는 2살. 50년 세월이 지난 오늘 이 학교 마당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아이들은 모른다.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4.3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북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어린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도 4.3에 대한 교육은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가르쳤거나 아예 외면되어 왔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기보다는
묻어버리고 잊혀지기를 강해온 게 사실이다. 사람이 구멍을 치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는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당당한 제주인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도 사삼은 교육 현장에서 논의되고 교육의 장에 포함돼야 한다. 뿌리를 알고 그리고 내 고장의 어떤 역사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떤 사회 교육일 뿐만 아니라 고장을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교육을 받을 어떤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볼 때도 내 고장에 있었던 사실,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기피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하나, 4.3의 교육장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 92년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고자업 다랑시 동굴 11구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생활 도구들. 드나들기조차 비좁은 동굴 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살았던 흔적. 이곳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비참한 이들의 운명이 아무과도 다름없었던 제주 4.3을 대변하고 있다. 동굴 답사에 나섰던 학자들은 4.3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4.3의 유적이 그런 순환, 민중의 순환을 현장을 보여주는 유적은 뭐 그동안 거의 다 소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상태, 원상 그대로 남아있는 얘가 드물고 해서 그대로 보존을 해서 저기 이걸 현장으로서 역사 현장으로서 그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은 보존이 어려우면은 그대로 그 기록으로 남기고 실측을 해서 또는 유물도 그대로 그 어디 보관을 해뒀다가 이걸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서 재현해서 사삼의 이런 그 순환사적인 측면 뭐 그런 거를 좀 그 보여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구리꾼은 봉쇄돼 버렸고 지금은 사삼 순례자들만이 얼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봉쇄된 입구를 바라볼 뿐이다. 이번 4.3 취재 과정에서 취재팀은 서늘리 도틀굴과 목시못굴에서 당시 난리를 피해 숨었던 사람들, 결국 토벌대에 학살된 이곳 마을 사람들의 애절했던 삶의 흔적과 만날 수 있었다. 4.3의 상흔을 담아내고 보존하는 작업. 그것은 제주인의 삶과 자존을 지켜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4.3의 논의 또한 이념의 대립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보아진다. 그동안 제주도라는 특수한 공간과 이념이라는 틀에 얽매인 채 4.3을 잘못 해석하는 일은 없었는지도 돌이켜볼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4.3에 대한 그 연구나 조사된 것들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가 이런 대립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시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다시 봐야지 될 것 같고 또 이제까지는 그 4.3의 진행 과정이나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연구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4.3이 제주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적인 연구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촌 마을을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군정 보고서에 대한 강한 의문이다. 이 일대에서 벌어졌던 사소한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미군정 보고서에는 49년 1월 17일 북촌 주민에 대한 학살 사건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4.3에 대한 미군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4.3은 미군정의 대아시아 정책 또는 대한반도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또는 그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미군이 2차 대전 직후 미군이 진주했었던 또는 미군이 점령했었던 지역 전반에 걸치는 문제로서 이것은 미국의 대한 정책, 나아가서는 미국의 극동 정책, 미국의 그 대외 정책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져서 분석이 되어야지만 보다 철저하게 항쟁의 원인이라든지 그 경과라든지 그리고 사후 처리 문제 이런 등등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다,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거는 제주 사람들의 기대는 크다.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4.3의 해결을 다른 어느 후보보다 강조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것은 누명을 밝혀줘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또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3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누구를 처벌 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가지고 돌아간 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또 제주 도민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주어가지고 민족이 단결하고 화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응어리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역사가 있다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공약. 우리 대한민국 그 해방 후 근대사를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4.3 문제부터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건 우리가 다 이제 넘어본 일이고 앞으로 오는 일만 어린 나이들이나 조식들이나 손지대라도에 어설펴놓 계시리만 해주시면 우리가 나라에서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억울하게 죽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는 새 사람들이라도 아 우리 북촌은 옛날에 이만큼 한 어른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 비석이로구나 한 게 이것만 우리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난 그 뭐 돈이 몇 천만 원을 우리 준다 해도 이거는 요거 아니고 예.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곧 4.3부터 시작돼야 한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왜 50년 세월 제주 사람들의 가슴엔 한으로 뒤덮여 왔는지, 국민의 정부가 나서 마침내 밝혀주는 것, 한 맺힌 삶으로 반세기를 견뎌온 제주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실제 4.3 항쟁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커다란 어떤 성격은 그 4.3 항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어갔는가 참 3만에서 8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죽어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건지 누가 그렇게 죽였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는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이고 또 하나는 그 광주 민중항쟁과 6.6.29 그 이후에 서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부는 그 소위 4.3의 진상규명 명예회복은 하나의 그 책무이고 사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4.3을 기피한다거나 방치한다고 하면은 이 새 정권은 민주정권으로서의 자리매김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 50주년을 맞는 북촌 앞바다엔 봄빛 물결이 눈부시다. 하지만 북촌 사람들 가슴속에 묻어놓은 4월이 아직도 잔인하게 느껴짐은 무슨 까닭일까. 반세기가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 서우봄 자락을 감돌아 마을 어귀를 맴돌다 맴돌다 못내 내려앉지 못하고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먼 길을 떠도는 원한. 북받쳐 오르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곳곳에 배어있는 북촌을 들려 화사하게 피어난 유채꽃처럼 제주 사람들의 가슴마다 피멍으로 맺힌 한을 털털 웃음 지을 그날은 언제쯤 올 것인가. 물결 푸른 북촌 마을의 봄빛이